나는 왜 대기실에만 있어야 돼? 나도 나가고 싶어! 그러면 신랑이 안에 있자. 괜찮아. 사연이 왔어요. 언니들, 저도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지 말고 로비에 가서 하객들을 인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종종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아직까지는 원래 그 관습대로 따라다 보니까 그렇죠. 신부는 대기실에 앉아있고 신랑은 바깥에서 손님 맞이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이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네.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저도 로비에서 하객맞이를 하고 싶어요. 또 요즘은 로비에 포토부스를 설치를 해서 사진 한 장을 하객이 하나는 방명록에 붙여서 글귀를 남기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시간대요? 45만원이라고 해요. 하객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드리고 싶어서 고민 중인데 사진 찍는 걸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생각이 많네요. 일단은 신부의 하객맞이 어떻게 생각해요 언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손이 많이 가네. 난 안 할 것 같아. 왜? 힘들 것 같아. 난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 결혼식 1시간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맞아 높은 힐이나 이런 거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신부가 이렇게 나와서 하객맞이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 스몰 웨딩이나 하우스 웨딩 같은 시기면 괜찮은데 야외에서 하는 건 본 적 있어요. 결혼식장에서는 아무래도 설레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냥 결혼식 때 따다 신부들한테 와 이거 원하는 걸까?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그 신발 그것도 말고 내 생각에는 저는 바깥에 나와서 하객 맞이하는 거 좋아요. 좋아요. 한 명만 싫어할 것 같아요. 누구? 헬퍼 이모. 그래 싫어해. 맞아 드레스 업체는 좀 싫어할 것 같아. 왜냐면 이 드레스에 손상될 수 그치, 있고 그치 그치 이렇게 이렇게 길 가다가 어이쿠 밟아 막 와가지고 하얀색 신발에 막 검정색 발자국 그래 묻어 그럴 있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내 드레스면 괜찮지. 그쵸 내, 내 거면 괜찮지. 그래서 보통 사객 맞이하는 분들은 드레스가 되게 간소하거나 셀프 드레스 그래 약간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홀이 아니라 정말 하우스나 스몰 웨딩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맞아. 아니면은 같이 하객을 맞이하되 신부 대기실을 그 의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입구에다가 밖에서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어. 여왕처럼 이렇게 앉아있어. 기사만 오듯이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거 되게 민망할 것 같아. 지금 상상했는데. 근데 이 정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잖아 지금. 아 그래? 그거 되게 민망해요. 그러지 마. 적당히 활동할 수 있는 드레스를 선택을 해야 되고 드레스가 자기 거였어. 맞아요. 그래. 다 돈이에요. 맞아. 그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네. 시전 드레스를 따로 하는 거야. 인사용을 하고 드레스를 또 갈아입는 거지. 아 힘들어. 이게 왜냐면 드레스를 시전에서 갈아입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샵에서 아예 착장 한 채로 차에 타서 오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완전 가봉이 되어 있는 상태. 코르셋. 쉽지는 않죠. 그렇지. 이게 아무래도 드레스 입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가 않아. 맞아. 추천은 하되 왜냐면 드레스나 이런 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렇지. 그걸 아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굳이 신부 대기실에 있어야 되는 법칙은 없다. 없다. 맞아. 그리고 신랑이랑도 합의 보셔야 돼요. 다 합의를 봐야 돼. 두 번째. 포토부스. 요 포토부스를 봤는데 우리가 되게 신박하더라. 봐봐. 다시 한번 볼까? 네컷 그거. 인생 네컷처럼 요즘엔 이렇게 나오잖아. 저는 이거 맨 처음 포토부스 얘기하길래 그 알지? 이렇게 단면대로에 서 있는 그거. 우리 때는 그거였지. 그치. 그거에서 지금 바뀐 거예요. 약간 스티커 사진. 맞아. 예쁘다. 예뻐. 내가 하객으로 참석한 결혼식에 포토부스 있다. 찍는다 안 찍는다? 찍으면 찍고 아니면 안 찍고. 아니 그냥 난 썼어요 그냥. 아 썼어. 아니 근데 만약에 내가 하객 입장에서 우와 좋다라고 하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객 입장에서는 맞아. 친한 친구면 뭐 찍겠는데 그게 아니면 안 찍어. 맞아. 이 웨딩이 누구에게 특별한가? 신랑 신부에게 특별하지만 하객의 입장에서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 아, 물론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 친한 친구야. 막 우리 이 결혼식 때 동창들 다 모여. 아 이럴 때는 정말 좋고. 맞아. 아니면 젊은이들이 하객으로 많다. 그럼 좋잖아. 그치. 젊은이들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데 내 하객이 분포도 나이가? 그렇지. 직장인이 많거나 결혼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 이미 많거나 20대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진짜 쏘쏘. 나는 그리고 그게 아까 거기 붙여진다 그랬잖아. 방명록. 근데 솔직히 우리 결혼 앨범도 사실 잘 안 열어보는데 그 방명록 언제 열어보고 그래. 그러니까 나도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야.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안 보게 되는 것들 많아요. 그죠. 앨범도 없잖아. 이게 45만 원, 50만 원 이 정도라고 했잖아. 차라리 이렇게 찍을 거면 친구들
친구들끼리 결혼 전에 파티를 그게 난 훨씬 나은 것 같아. 똑같이 돈이 들 거면 차라리 이때 사진 더 많이 찍고 맞아. 그게 더 낫지 않아? 그렇네. 좋은데요? 좋다.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는 그 친구들과 뭔가의 사진을 남기고 싶다는 거 같은 거. 맞아 맞아. 네. 내 만족으로 하실 거면 하셔도 돼. 맞아요 맞아요. 나도 그 생각. 어떤 이런 난 이벤트를 특별하게 가족들한테도 주고 싶다. 그렇다면 뭐 무제 아닌가? 50만 원이면? 아닐 거야. 아 몰라. 두 시간 아까 두 시간이었어. 두 시간 시간으로 찍을 수 있나? 근데 그럼 또 자리 안 비키는 애들 꼬 있을 게 옵션 붙을 걸? 100장 넘어가면 얼마 붙습니다. 아, 그렇지 않을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약간 야외에서 하면 되게 예쁘겠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야외에는 이제 신부랑 이렇게 신부가 하객 인사를 하니까 하면 좋겠네. 야외에서 나 좀 그런 진짜 하우스가 좀 자유로운 웨딩이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파티하는 그런 웨딩식 같은 경우는 있잖아. 맞아, 그건 맞아. 괜찮지. 그럴 땐 좋은데 한국에 1시간 반 안에? 그 두 시간만 빌려야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거는 조금 바쁘다. 맞아. 그 시간에 하객들은 밥을 더 열심히 먹을걸?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문제야?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그 돈으로 언니 말했던 것처럼 브라이덜 샤워를 확실하게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담례품을 주세요. 나도 담례품 괜찮은 것 같아요. 담례품. 나 저번에 화분 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되게 괜찮았지. 담례품 좋다. 아니면은 그 와인이나 썼던 생화 같은 거를 차라리 꽃다발 만들어서 준다던가. 이것도 좋아. 나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물론 포토부스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뭐 말리지 않아요. 우리 말리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여기 봤는데 네. 포토부스가 안에 꾸민 것도 이제 웨딩 그거 그렇죠. 나중에 보면 그래 그래 그냥 배경 무지가 헐라 그래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객들은 진짜 와줬다는 것만으로 축하니까 이게 우리가 결혼식을 하다 보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또 만나지 못하니까 사진으로 남겨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고 또 요즘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결혼식 문화가 있는지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아셨죠?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